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또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파월. 네. 간만에 우리 슈퍼 파월 등장하신 것 같아요. 파월입니까? 아닙니까? 좋아라 봐. 아니 뭐 돈 계속 푼다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하원 이제 청문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별 얘기 없을 겁니다. 시장에 절대 충격을 주는 강한 어조의 경고의 메시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가기 전에 일단 자료를 내요. 그럼 자료에 의해서 이제 자료를 읽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의회에 가기 전에 이제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CPI가 뭐 30만 원 최대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추후 몇 달간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5.4%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물가의 당국자거든요. 이 사람이 파월이 네, 파월이 네. 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나타난 지표를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 CPI가 최고 상승률이 나왔는데 다만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높게 나오고 몇 달 동안 높을 거냐 이 이유가 작년에 물가가 낮았다는 이거 뭡니까? 기저효과라는 거죠. 기저효과 당연히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있는 데가 네.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동차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PI의 한 3분의 1 정도의 상승분은 네. 중고차와 트럭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생산 차질이 있는 데라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재개로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뛰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레스토랑이고 뭐 이런 거 다 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영구히 계속될 거냐? 그렇지 네. 않다. 몇 달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 한 달에 네. 1200억 달러씩 푸는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바꾸려면 경제가 더 나아져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연준에서 보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동 시장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네. 훨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훨씬 밑돌고 있다. 이러면서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테이퍼링 즉 채권을 사는 그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정책 변화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추가 진전,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이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라는 게 고용의 질적, 양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은 미흡하다. 그리고 네.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신호를 이제 재차 준 것으로 네. 미국 금융과에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종가는 나스닥은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만은 다우지수 S&P 다 상승 마감을 하는데 이런 이제 파월의 증언이 굉장히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동 시장의 여건이 개선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경제 회복을 완료할 때까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온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2월이 만료되거든요 임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기의 연장이냐 아니면 퇴임이냐는 네. 올해 말쯤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도 뭔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임명권자인 바이든한테. 그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적표는요. 경제가 좋아졌다, 뭐 고용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왜?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아, 기조효과. 근데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성적표가 하나 있죠. 주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금리죠. 네. 금리는 낮게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아, 이것처럼 미국의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국민이 환영하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집에 가세요. 당신 공화당 의원이잖아. 이렇게 할 명분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증시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위험한 이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자제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제롬 파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 그 다음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다음을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집에 가시면 네. 그 다음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본인들의 포지셔닝이 어떤 본인의 생각을 좌우하는 게 네. 자신의 어떤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감안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와 금리는 적어도 제롬 파월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연준 의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그래봐야 몇 달 안 남았거든요. 8, 9, 10, 11. 네. 네, 한 4개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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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양적 완화는 이제 네.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완화는 표현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시킨다는 거죠? 양적 완화가. 예, 이징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이제 마땅히 그, 뭐 할 게 없어요. 예, 완화라고. 이제 완화라는 게 보통은 예. 뭐 아주 심했다가 좀 덜해지는 걸 보통 완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엄청나게 높았다가 실업률 완화 이렇게 되면 좀 낮아진다 이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석하면서 적절한 말이 없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네. 또 금융권에서 쓰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 중에 네. 일본 말을 그냥 직독해서 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잘 안 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 양적 완화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죠. 네.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오르내리면서 그죠. 근데 이제 그 끝판왕이 뭐냐면 금리를 0%까지 낮추는 거죠.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어떻게 더 하겠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데도 경기가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을 찍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인위적으로 더 공급하고 그 돈을 주면서 나머지를 뭘 사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은 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서 유동성을 은행이라든지 다른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통칭 우리가 양적 완화다. 퀀터티브 이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통화 팽창이든 뭐 화폐 증가든 뭐 그렇게 해야지. 전화해줘? 네? 전화해줘? 파월한테요? 네. 슈퍼파워?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 원하면 해줄게. 그러잖아요. 보고 있는지도 몰라. 예. 아니 티셔츠 약간 목 늘어났다는 좀 저 의견들이 많. 예. 아 어제 내가 이 라운드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반응 좋더라 그랬더니 쓱 이걸 주더라고. 아. 예. 나 시원해. 이 목 하나만 없어도 엄청 시원하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색깔이 약간 이색 나지. 목하고 이 속살하고. 너무 많이 탄 것 같아. 속살은 좀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아 그래?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네. 간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뭐 돈 몰린 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시중 자금을 이렇게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떠다니는 자금이라고 해서 부동자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은행에 가면 이제 요구불 예금이 있죠. 네. 언제든지 내가 찾아. 그 대신 뭘 안 주겠어요? 이자를 안 주죠. 근데 이것
보다는 조금 이자를 더 주면서 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있어요. 그게 MMF라는 거거든. MMF. 머니 마켓 펀드라는 거예요. 네. 머니 마켓. 왜 머니 마켓이라고 하냐면은 네. 통상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머니 마켓, 본드 마켓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에쿼티가 있고. 네. 그 머니 마켓은 그야말로 머니 초단기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을 머니 마켓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단기 채권 그리고 뭐 콜이라든지 은행 간 막 왔다 갔다 하는 돈들 그런 단기 어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 구분해서 머니 마켓이라고 그러고 네. 장기 채권이 움직이는 시장을 채권 시장이라고 그러고 주시장. 그러니까 머니 마켓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단기 채권이라든지 안정성이 있는 채권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금이 보장되는 그리고 최저 이율 고시하는 최저 이율이 개런티되는 왜 그런가? 아 그냥 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국채 3개월 남은 거를 막 샀어요. 네. 그러면 3개월 있으면 원금을 받잖아. 그럼 이 채권 금리가 막 움직이겠어요? 어차피 3개월 있으면 원금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네. 금리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많겠죠. 대신 3년이나 낮겠지. 30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이거 가지고 금리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펀드의 어떤 NAV라고 하죠. 펀드의 기준 수익률은 계속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아주 단기 초단기 금융 상품을 넣고 안정성이 있는 채권이나 이런 걸 넣으면 사실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넣으면 환매 요청이 넣으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형태의 자산운용사 상품이 MMF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자 받으면서 안정감 있게 운영하려고 많이 드는데 이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쳤다는 거예요. 무려 올해 상반기에 142조 원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들도 하고 뭐 자산가들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MMF가 는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 부동자금이 는다는 건데 부동자금은 이른바 정처 없는 자금이거든요. 아, 네. 이런 부동산을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뭐 큰 장기 채권을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짱을 보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자금인데 최근에 제가 애널리스트 센터장님들 이렇게 몇 분 만나보니까 우리 법인의 주식 투자도 굉장히 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가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법인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죠. 좀 큰 회사들. 회사들에서 들어와서 좀 브리핑 좀 하라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아 이런 그 자금 부장이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사장님 올해 지금 현재 우리 MMF 잔액이 30억 원 있습니다. 아 김 부장 그거 이자 얼마야? 아 0.5%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아니 누구네 옆에 뭐 저 다른 회사 내 친구는 주식해가지고 대박 났다는데 애플도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자금이 이제 는다는 거는 개인 단이나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나 공이 주식 시장으로의 어떤 대기 자금으로의 성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자금이 는다는 것도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무렵에는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네네네. 되겠죠. 그래서 어딘가 부동산도 지금 오르긴 한다던데 아 이거 피크하다 하는 거 아니야? 또 막상 하려니까 세금 부담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장기 채권 사려니까 너무 금리가 낮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시장의 대기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142조 원이 MMF 시장에 몰려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직접 타고 왔던 타봤던 아이오닉 5 차 괜찮아요. 차 괜찮아요. 네. 그래서 현대에 뭐 제대로 만든 이제 전기차 EGMP. 네, EGMP 기반의 첫 번째 네. 전기차인데 아이오닉 5가 이제 수출 석 달 만에 만 대. 수출 만대라는 게 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좀 성에 차지 않는데요. 아, 근데 내 생각엔 괜찮다 이거지. 왜냐면 네. 뭐 어제도 내가 아이오닉 별로 못 봤다. 하루에 한 대 이상 못 보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히 없어서 못 파는 상태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근데 이제 아이오닉의 수출 대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만
976대, 거의 11,000대가 팔렸는데 4월 달에 3,000대, 5월 달에 3,400대 정도였는데 네. 예, 지난 달에 4,500대 가까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 쇼티지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생산이 조금 추세적으로 는다라는 네. 거고 에, 이달부터 이제 현대차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달이라는 게 7월이죠. 이달부터 아이오닉5의 내수는 4,000대, 수출용 4,000대 등 월 8,000대 가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 자동차도 사실은 새로운 EV6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에, 이런 기아 자동차도 주로 유럽 쪽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 사전 예약을 했는데 7,300대가 들어왔대요. 아이오닉은 지난번에 만 대인가 뭐 매진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총 생산에 아이오닉 이 새로운 전기차나 뭐 기아의 이런 EV6의 비중은 너무 미미하죠. 전체 판매량을 전체 판매 대수에서 그렇죠. 이게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속도로 이제 내연기관차를 비중을 잠식해 들어갈 거냐, 혹은 순증의 효과가 있을 거냐, 내연기관차의 이 감소와 이 전기차의 이게 정비를 하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내연차 잡아먹는. 네, 내연차는 되면. 유지를 하거나 내연차도 늘고 있는데 이게 애드업되면은 이제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죠?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만대라는 게 왜 만대인가? 생산에 차질 때문에 만대지 안 네. 팔려서 만대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자동차도요. 최근 들어서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잘 안 팔려서 몇 대 채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가 호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 네. 근데 만대를 채웠는데 원인이 사자는 많은데 생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가 일상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뭐 장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없어 못 판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급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없어 못 판다. 어떻게든 해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하죠. 예. 네. 뭐 비근한 예로 재작년에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니 뭐 염장질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뭐가 없어서 뭐 그게 영구히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수요가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못 판다 이런 네. 일은 단기적이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다른 이제 브랜드들의 전기차 혹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얼만큼 우위를 차지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현재 어제 고태봉 센터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국면에서 벗어난 국면이다. 현대차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대차가 언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는가. 그게 우리는 지금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의 전기차의 생산의 확대 그리고 이제 수출과 내수의 호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만큼 만족하는가 또 그 이후에 신차들이 어떻게 아이오닉6가 나온다면서요. 더 나오죠, 개선된 나오죠. 모습이 네, 나타나는가가 아마 현대차 투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대가 달성이 됐다. 네. 그 이 신차 나올 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딴 거 뭐 천대 팔고 있으면 그거 좀 없애더라도 무조건 신차를 3,000대, 5,000대를 뿌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돌아다니는 차가 결국 광고판이거든요. 아, 그렇지. 네. 내가 어제 그랬잖아. 아니 뭐 없는데 뭐. 보질 못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좀 이쁘네 이러면 이제 살 마음이 드는 건데. 근데 정프로 심정은 이해를 해. 네? 왜요? 바쁜 시간에서 광고 모델이라고 하나 광고를 했는데 차가 없으니. 아, 그건 마음에 안 들지. 예. 자, 다시 한번 아이오닉 6 때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사항 이 정도로 네. 저희 정리하고요. 아, 우리 또 차상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사채업자 우리 이항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